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한두 가지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강동구청에서 했던 것, 많은 분들이 지금 그 강동구청 안에 관련 학교들이 오셔서 수업을 하고 있다. 지금 이것은 뭐 당연히 스튜디오에서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즉 선생님이 오셔서 작동하는 분 없이 강의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유튜브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동영상 강의 시대 2020년 들어서면서 4G, 5G를 거치면서 이제 유튜브는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일반적인 새로운 정보의 랭귀지가 언어가 된 것입니다. 그 유튜브에 나가는 컨텐츠를 아직도 방송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특별히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이 PPT를 가지고 이런 그린 스크린에서 만들어 나가는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강의실에서도 이제 파워포인트를 보이는 이런 수업이 아니라 직접 선생님과 자료가 나가는 그런 방송 스튜디오를 멋진 공간에서 여러분이 만드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내용은 사실은 더욱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그 심사위원들이 저희 세미나실에 와서 여기에 그 줌으로 있는 500여 명의 그 군 창업자들, 이게 뭐 보안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보였습니다만은 오늘 뭐 스타 그 높으신 분도 오시고 여러 군 내부로 있는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해서 사회 혹은 또 군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은 그러한 그 내용들을 제가 직접 보면서 야 이제 정말 군에서도 보람된 생활을 통해서 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도 해보았습니다. 이 군 창업 경시대회를 이제 여기서 진행하면서 사실은 그 심사위원과 이제 그 원격지에 있는 500개 그 중에 25명의 그 선택된 사람들이 이제 설명을 하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야 이제 우리가 그 현장에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했던 것은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이제 각자의 발표를 보면서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하는 것인데 만약 그것을 여러분 방송국에서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이렇게 그 창립기념회에서 했던 내용처럼 공간을 보내는 것과 유사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였는데 특별히 엊그저께는 이런 그 한국 영상대학교 미디어과 학생이 직접 그 PD 연출도 하고 카메라도 움직이고 하는 학생이 왔걸래 한번 이제 얘기를 해봤습니다. 교실에서 만약 강의를 찍는다면 우리 전문 방송을 하는 미디어학과 학생들이 어떻게 찍겠느냐? 카메라를 가지고 가고 스위처를 가지고 가고 녹화되어서 편집하면은 한 2-3일이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포인터를 주고서 한번 이렇게 파워포인트 하면서 강의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혼자 한 겁니다. 신기하는 표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본인이 파워포인트 다음 장을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그냥 파워포인트 화면에 보이면서 즉 이렇게 교실에서 직접 혼자 하는 화면을 여기 보이면서 강의했을 때 그 강의는 지금 그 미디어학과 학생들이 방송학과 학생들이 촬영 편집 녹화를 한 것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그리고 이 방송을 누가 한 것이 되는가, 즉 여기 있는 이 학생이 직접 선생님이 직접 하면 된다 하는 이 방식입니다. 여러분 다름이 지금 아이스튜디오라고 여러 차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런 공간에서 창업 경진대회를 하는 이 복잡한 방송 환경을 이게 한 분이 다 한 것입니다. 저희 직원이 한 것이 아니라 여기 오신 분들이 직접 원하는 데 보여가면서 그것을 줌과 인터넷을 통해서 녹화 방송을 하는 그러한 현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이 스크린은 저희가 이제 비디오 월이라는 걸 통해서 크게 보여서 이 뒷부분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이는 그런 현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감 나는 VR 수업은 크로마키가 있든 없든, 여기 크로마키 안 쓰고 하든 이 내용은 이제 어느 곳에서나 강당에서도 교실에서도 여러분 사무실에서도 이루어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림을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도 이제 전문 방송인처럼 멋진 공간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아서 이 세상에 스마트 세상에 더 많은 정보를 나누는 그런 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제 방송은 여러분이 직접 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방송국 무한대로 만드시고 멋진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